서두르는 이제 경우는 우리가 이제 1cm 암을 발견했을 때야 크게 서두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1cm 암은. 그 다음에 암은 응급한 질환은 아니에요. 네. 암은 병은 중에요. 어떤 뭐, 이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뇌졸중,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볼 때 어떻게 더 위중한 병이냐 했을 때 암이 결코 뒤처지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 병에 비해서. 하지만 심장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 그치, 고기랑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유요? 그러니까 우유가 뭐 완전식품이라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사육 환경이나 소가 먹는 게 제일 안 좋은 걸 먹게 되니까 우유도 안 좋다라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유에 대해서? 예, 우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말할 때 우유, 네. 서양에서 말할 때는 콩. 우리 동양 사람들은 네. 우유에 대해서 적응이 많이 좀 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콩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우유가 태어났을 때부터 먹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와서 이제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엄마 젖을 먹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우유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족적으로나 인종에 있어서 콩에 조금 더 적응이 돼 있는 게 있고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우유에 조금 적응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덜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좋다 나쁘다 딱 선을 그을 게 아니고 네. 우유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적응이 잘 돼 있다. 적응이 잘 돼 있다는 것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네. 단백질. 네. 이 카제인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분해를 해서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카제인이 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장이 나빠지면은 면역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쵸. 면역 저하가 와요.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장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면역 중에 영향을 주는 게 거의 80%가 장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영향을 주는데 네. 우유 속에 카제인을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네. 그게 장 점막을 갖다 다 손상을 줘요. 그래서 뭐 장 누수증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유를 많이 먹는 게 안 좋죠. 근데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우유 속에 우리 항암 작용이 있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들이 또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유는 본인이 잘 맞는 거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우유를 먹고 속이 불편하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불편하지는 않다 그런 경우는 괜찮고 근데 이제 우유가 네. 또 이제 이런 면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유 자체를 볼 게 아니고 우유를 만드는 이제 소, 네. 소 이제 젖소, 네. 젖소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 뭐 정말 여기다가 예? 그 뭐 성장 호르몬을 많이 썼는가, 항생제를 많이 썼는가, 사료는 예? 그냥 좋은 사료를 썼는가, 아니면은 GMO 이런 걸 네. 썼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다르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우리 환자 본인들이 스스로 잘 생각을 해야죠. 그 이제 GMO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GMO가 우리가 이제 뭐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고 뭐 콩기름 이런 데도 제가 알기로는 GMO 콩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GMO라는 게 그 유해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GMO는 나쁘다는 게 결론이 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GMO가 네. 이제 우리도 그런 정말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네. 과학적인 부분을 우리도 단정지어서 네. 잘 알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GMO라는 게 한마디로 유전자 조작이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재배를 할 때 잡초 같은 게 많으니까 잡초를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그런 식물만 크고 그렇죠. 나머지들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게 이제 GMO잖아요. 네. 그러면은 GMO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식물 유전자에다가 네. 동물 유전자를 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같은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네. 제초제를 뿌리지만 GMO로 만든 이것만 안 죽고 살게끔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동물 네. 유전자. 그러면 식물 유전자에도 동물 유전자를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네. 이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 있지는 않아요. 그 우리가 또 뭐 어떻다고 결론을 내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그 논문들이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 유해하다는 것은 나오고는 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유해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제를 했다고 봐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GMO가 1차 가공품에서는 허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GMO 식품을 우리가 직접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수입도 안 돼요. 네. 근데 2차 가공한 경우, 네. 예를 들어서 기름을 만들었다, 예, 간장을 만들었다, 네. 동물들이 사료로 먹는다,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에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식품에 보면 non-GMO, 뭐 쓰여 네, 있잖아요. 네. 예, non-GMO.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게, 그게 우리 환자분들이 GMO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직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은 거군요. 이게. 그렇죠. 네. 얼마 어떤 게 나온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전자를 조작했다는 것, 인공으로 네. 만들었다는 게 어떤 우리 몸에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걸 보는 거죠. 그 2차 가공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큰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GMO 식품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얼마만큼 지금 뭐 만연한가요? 뭐 저는 사실 뭐 과자 같은데 뭐 GMO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네. 이게 얼마나 만연한지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상당히 이렇게 교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저는 농대 교수들하고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교수분들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르고 먹는 경우가 엄청 많겠네요. 그러니까. 많죠. 암 만약에 진단을 딱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1cm. 네, 1cm. 암 종양이라고 하나?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아, 큰일 났다, 진짜. 나 이제 암 걸렸으니까 죽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책에서 이제 암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서두르는 이제 경우는 우리가 이제 1cm 암을 발견했을 때야 크게 서두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1cm 암은. 그 다음에 암은 응급한 질환은 아니에요. 네. 암은 병은 중이에요. 네. 어떤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뇌졸중,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볼 때 어떻게 더 위중한 병이냐 했을 때 암이 결코 뒤처지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 병에 비해서. 하지만 심장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급한 거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암은 그렇진 않아요. 암은 중한 병이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네. 잘못 어떤 치료 선택이 돼서 그로 네.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서두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1cm에서 사실은 서둘러야 되는 경우라 한다면 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은 조직 검사예요. 조직 검사.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일단 암에다가 바늘로 찔렀어요. 이렇게. 그렇죠. 찔렀잖아요. 네. 그다음에 뺐잖아요. 네. 여기 구멍이 뚫렸죠. 네. 그다음에 암 속에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죠. 네. 네. 여기에 묻어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옆에 주변에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보면은 하여간 최대한 조직 검사를 하면 그 다음 치료 단계를 빨리 진행을 하라.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가능한 빨리 하고 그다음에 항암을 한다면 네. 항암을 빨리 서둘러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 일주일 이내에 하라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근데 네. 일주일 이내에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조직 검사하고 그 다음 단계의 치료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달 걸려요. 네, 그렇더라고요.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2개월,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환자분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병원 내 사정으로 해서 네. 빨리 못 해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병원 내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 사정, 그럼 본인이 빨리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조직검 세가지고 이거 못 믿겠어. 나 이거 못 믿어. 네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또 해봐. 네. 가서 교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수가 시덥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데가. 그러다 보면 두세 달 가는 것은 금방 가버려요. 조직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럴 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암 중에서 성질이 좀 고약한 암들이 있어요. 네. 삼중음성 유방암을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그런 경우인데 네.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리고 일반 유방암하고 다르게 줄기세포암이거든요. 네, 6종, 우리가 6종이란 말 들어봤어요? 암도 두 종류로 나뉘어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암이라는 것은 상피세포에서 시작하는 것을 암이라고 하고 네. 근육이나 그 다음에 연골이나 뼈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것을 6종이라고 해요. 아, 네. 그 6종은 암 중에서도 상당히 잘 낫지를 않고 예후가 안 좋은 것을 6종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삼중음성 유방암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든지 이렇게 6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네. 진행이 빨라요.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진행이 빨라요. 제가 어제예요, 어제. 네. 어제 우리 환자 한 분을 봤는데 네. 이 환자가 진단을 받았을 때 사이즈가 1.2cm였어요. 네. 근데 삼중음성인데 우리가 성장 속도 KI67이 한 70% 정도의 아주 빠른 성장 속도였어요. 네. 두 달 만에 2.8cm가 된 거예요. 두 배 이상 늘었네요. 그렇죠. 그 삼중음성은 그렇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삼중음성이나 육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암 종류로 따지면 이제 예후들이 별로 안 좋은 암이 폐암. 그 다음에 간암, 네. 그 다음에 췌장암 이런 암들 종류로 따졌을 때 이런 암들은 조금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진단이 나오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못 믿어서 예, 쇼핑을 의료 쇼핑을 네. 해야 되는 이런 네. 사람들이 있는데 예, 느긋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런 암에서는 아니라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1cm 정도 되면은 네. 우리가 뭐 한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봐요.